고밀도 이식은 탈모가 아닌 곳의 밀도, 심은 곳은 다 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모발 이식이 고밀도로 되었다 아니다 라는 건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죠. 아무리 고밀도 이식으로 해도 밀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에 머리카락은 못 따라가요. 정수리 쪽이 생산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미 머리가 다 있는 부분에 그 사이사이에 머리를 넣다 보면 고밀도로 내기도 힘들고, 고밀도로 낸다고 해도 기존에 존재하는 모낭들 때문에 생산율이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탈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도 모발 밀도는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단순히 모발 개수뿐만 아니라 모발의 굵기 역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식하는 게 일단은 100% 밀도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생착률이 100%도 아니니까 당연히 약간은 떨어지죠. 근데 사람의 눈은 한 50% 정도만 만들어도 크게 일반적인 가시적인 이런 대화거리에서는 구분 못한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는 한 70% 정도, 80% 정도 되면 좋은 밀도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고밀도로 이식하는 선생님들이 보통 그 정도 수준을 만들면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90, 100%까지 나오는 분은 물론 있겠지만 너무 모발이 많이 소진되니까요. 모든 분에서 그런 생착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정상적인 혈류를 가지신 분이라면 한 40에서 45개 정도의 모낭을 넣으면 어느 정도는 미용적 밀도, 코스메틱 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렇게 높은 밀도로 사신 건 아닌데 괜찮게 보이거든요. 요만큼 이식하기 위해서 뒤에 그만큼의 모낭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재료는 제한적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 1cm 이내에 모낭을 45개에서 50개 이상 심으면 고밀도 이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발이 굉장히 가느시다거나 모낭 단위 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발의 개수가 적은 편이시라면 풍성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모발 이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모발의 밀도는 정상 밀도의 한 6에서 70% 정도 선이 한계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편도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